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지난 2년여, 우리 사회엔 무기력과 극심한 불안감,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 불리는 거대한 우울증에 사회가 잠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울증 환자 수는 2019년 79만 8천여 명에서 2020년 83만 1천여 명으로 4.1% 증가했습니다.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에 비해 2020년엔 3.2% 수치가 증가했는데요. 공황장애 역시 6.7%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뭐 해야 할지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할 텐데 그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대가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우울의 시대.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 탓을 제일 많이 하는 질환은 우울증일 거예요. 뇌의 탓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다 내 탓이라기보다는 그냥 뇌의 탓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공포, 우리의 감정과 몸의 반응, 이 모든 것을 달리 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 뇌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의 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행성 도박이나 로또에 희망을 걸어보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소위 벼락거지에서 한 방을 꿈꾸며 주식이나 가상화폐 등 무리한 투자를 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희망이 사라진 사회, 사람들은 확률 적은 게임에 더 집착하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먹고 살고 내 집을 마련하기에는 힘든 사회가 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이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한 직장에만 다녀도 정년까지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벼락에 맞고도 살아날 확률보다 훨씬 낮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당첨될 확률이 매우 적은 게임인데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역시 매우 예측 불가능한 투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확률 적은 게임에 승부수를 두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가상화폐, 주식, 뭐 로또 이런 것들로 좀 소위 약간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하십니다. 이건 사실은 개인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뇌 안에 측정액이라고 하는 작은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방출되는 분들입니다. 그 특정한 이 도파민의 그런 패턴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뇌 구조물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그 크기가 약간 좀 커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조금 위험을 감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 낮은 게임에 큰 보상을 기대할 때 뇌의 측좌핵의 활동은 증가하고 이는 우리를 더욱 충동적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즉 불안 심리가 우리를 더 충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공포와 불안을 구분했습니다. 공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위험을 말하죠. 반면 불안은 현존하는 대상이 없어도 느껴지는 걱정이나 두려움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것도 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불안이나 공포와 관련돼서 저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뇌 영역은 아무래도 편도체입니다. 편도체가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위험한 자극이 앞에 이제 다가와도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거나 공포를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 과활성화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불안하신 분들 혹은 공포증 있는 분들한테서 찾아볼 수 있죠.
이제 뇌과학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뇌과학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밝혀내는 응용 학문을 말합니다. 뇌는 그동안 의학 영역에서만 다루던 주제였죠. 하지만 뇌과학적 연구가 90년대 들어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마음 기제의 핵심이 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인체의 핵심이 심장에서 뇌로 옮겨졌습니다. 최근에 뇌과학에 대한 연구는 IT와 접목되면서 인간과 기기의 의사소통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뇌는 몸무게 중 1.4에서 1.6kg 정도를 차지하는 작은 회백질 덩어리입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이 작은 기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인간의 뇌는 아직 완벽하게 비밀이 밝혀지지 않은 신비의 장기라고도 부릅니다. 최근에 뇌과학은 다른 학문과 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리학 전반에 뇌 연구가 접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들어 뇌 영상 기술과 분석 방법이 발달하면서부터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약 500만 년이 흘렀지만 마음과 뇌에 대한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탐구되기 시작한 지는 불과 몇십 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셈이죠. 인간 의식의 기전을 밝히려는 뇌과학이 인류과학의 정점으로 주목받는 요즘 뇌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궁금증을 조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뇌과학 심리학자 고려대 허지원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의 저자이며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허지원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일상의 뇌과학 첫 번째, 정의 중독에 빠진 사회. 요즘 SNS상에서는 특정인을 향한 부정적인 공격, 마녀 사냥, 신상 털기 등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치 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착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사실 그렇게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우울이나 불안의 경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뇌 내 영역의 측좌핵이라든지 내측 전전두 피질이라든지 뇌 섬엽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쉽게 활성화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게 쉽게 활성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영역들은 정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영역이거든요. 혹은 사회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즉 정서적인 자극이나 사회적인 거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분들만 포착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발견이 되면 나도 모르게 뇌가 먼저 과활성화되고 그에 따라서 조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의 뇌과학 두 번째, 중2병도 뇌 탓이다? 불안정한 청소년들을 놓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2병. 청소년들은 왜 이토록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존재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10대들의 행동에도 뇌의 역할이 컸습니다. 또래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10대에게 발휘합니다. 10대들은 그 어느 연령대보다 사회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다른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회적인 압력에 쉽게 반응하고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쉽게 동조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이 또래와 같이 있을 때는 이 전두엽 영역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 그 또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전두엽 영역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이 무모한 행동을 보인다, 너무 중2병 같은 행동을 보인다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의 뇌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세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때 뭐 저럴 수 있겠지? 이런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뇌과학 세 번째, 뇌는 멍 때리기를 좋아한다?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려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바쁜 현대인의 뇌를 잠시 쉬게 해주자는 취지로 열렸었는데요.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불멍, 물멍 등 가만히 무언가를 보면서 머리를 비우는 행위에 멍을 붙여 멍때리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실제로 이 멍때리기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멍때리기는 사실은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혼자 방황하는 생각이 방황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 멍때리기를 할 때 특정 영역 뇌 특정 몇몇 가지 영역들이 유독 연결성을 보입니다. 그 자기들끼리 이제 상호 신호를 좀 활성화하면서 많이 주고받게 되는데 그 영역을 저희가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서로 끊임없이 여러 신호를 주고받는 뇌 내 한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멍때리기 하는 동안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 특히 나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환경, 특히 사회적인 관계들, 이런 외부의 정보들을 서로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을 하면서 이걸 약간 좀 추상적인 사고로 끌어올리고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인 자잘한 정보들이 있다면 그걸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약간 불편한 감정이 들게 하면서 우리를 미래에 준비하게끔 하는 역할을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혹은 멍때리기가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진화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멍때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잘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멍때리기를 얼마나 좀 길게 하느냐,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나도 모르게 좀 불쾌한 생각에 젖어드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유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일상 곳곳 아주 작은 부분까지 모든 곳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우리의 뇌. 우리는 뇌에 지배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뇌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선 뇌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잘 알고 싶은 마음.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돌보는 대신 타인을 돌보고 치열하게 일을 하며 자신을 외면하고 살아가는데요. 나이 50이 되어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궁금해졌다는 유은원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밝은 모습의 그녀. 괜찮으시고요? 괜찮아요.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그죠? 따뜻해져 서비스가 있는데. 2년 전 보험 설계사가 된 유은원 씨는 어린이집 교사를 거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강의를 직접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당찬 워킹맘이었던 그녀는 노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금의 일을 시작했는데요. 요즘 제2의 삶을 열심히 설계해 나가는 중입니다. 교사 일을 하면서도 자긍심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는데 보험을 제가 특별하게 또 선택해야 됐던 어떤 그런 이유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건강 전도사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객님을 만나면서 보람도 있지만 그 보람에다 플러스 알파 저에게 그 경제적인 수익이 예전 강사 때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인 것도 무시하지 못해서 제가 이 일을 선택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새로 시작한 보험 일은 사람을 상대하며 그것이 일의 성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과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는데요. 또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뭐 전혀 없다고는 말을 안 해도 제가 그냥 제 실적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실적이 좀 좋을 때는 아우 나도 저렇게 했으면이라는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있긴 하죠. 그동안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원 씨는 자신이 먹을 음식들을 직접 내고 조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영업일을 하다 보면 끼니도 거르고 일을 할 때도 많은데요. 주로 혼자 식사를 할 때가 많은 은원 씨. 두 아들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 혼자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지나 두 아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던 날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하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타인이나 자신의 심리를 잘 알고 싶어 관련 공부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잘 아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요새 지금 느끼는 걸로는 좀 약간 갱년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약간의 뭐 낙엽도 보고 아니면 길거리에 좀 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조금 우울하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는 하고 있어요. 50대 이후 삶에 대한 기대보단 여전히 불안정한 노후가 그녀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를 현명하게 잘 해결하고 싶은 바람이 큰데요. 며칠 뒤 은원 씨의 현재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한 심리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그녀. 지금은 제가 선택하고 있는 게 여행을.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일하고 나면 반드시 그 한 달 안에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게 여행을 선물해요. 지금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뭔지, 자신이 진짜 바라는 삶은 어떤 것인지 상담사와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람들과 아주 우호적이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잘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경쟁적이고 막 자기 주장도 잘 하시고 막 씩씩하고 때로는 막 도전을 통해서 막 이렇게 이겨서 뭔가 쟁취를 하고 성취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사실은 그 여성으로서 삶을 쭉 살아오시는 동안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가정과 나의 역할, 여자로서의 임무, 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좀 지키는 그 가치관에 많이 좀 억눌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심리 상담사와 대화를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지난 날들. 나를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제가 이런 상담을 지금 처음 받아봤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 저의 어떤 생각들 그리고 저의 어떤 삶이라든가 저의 성향과 기질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런 기질과 그런 성향을 바탕으로 살아왔던 삶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후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정신건강검진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정신구조와 스트레스, 현재 겪고 있는 정신증상을 평가하는 검사, 자기보고형 성향검사,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 성격을 분석하는 검사, 문장 완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뇌과학으로 본 그녀의 상태는 어떨까요? 뇌파 정량 검사를 통해 현재 은원 씨의 뇌와 스트레스 지수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뇌파 검사라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 선으로만 나열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정신과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정형 뇌파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3D 구조로까지 만들어서 뇌파 양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집중력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어떤 정신과 진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파 검사는 미세한 전기 활동을 증폭시켜 기록하는 검사로 시시각각 변하는 뇌의 기능을 볼 수 있어
뇌의 전기 생리학적인 활동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데요. 뇌질환 관련 이상 활동부터 인격이나 기분 또는 행동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진단에 보조로 사용됩니다. 최근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스트레스가 뇌에 주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은원 씨의 상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뇌파에서 나타난 색깔의 변화가 그 녹색이라는 게 50대 평균 여성의 이제 뇌파 양입니다. 근데 이제 빨갛게 나온 부분들이 그 50대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뇌파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뇌가 민감해져 있다.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대 평균 여성과 비교해서 뇌 자체가 많이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상황. 불안증이나 우울증으로 가기 전 단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 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걸 저희 뇌파를 검사를 통해서 지금 알았고요. 제 스스로는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고 있고 잘 생활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뇌는 거짓말을 못하나 봐요. 네,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제가 좀 약간 불안한 어떤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있다 보니 우울감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 뇌파 검사에 어떤 그걸 봐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는 나에 대한 물음, 또 타인에 대한 물음. 스스로를 이해해보려는 적극적인 탐구는 어쩌면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해답을 건네줄지도 모릅니다. 심리를 마음의 문제로 넘기기보단 과학적으로 폭넓게 이해해보려는 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감정의 변화 속에서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린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 감정들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걸까요? 흔히 뇌는 감정을 인지하는 나침반으로 비유되는데요. 뇌를 알면 변화무쌍한 감정 변화에도 현명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대전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 뇌라는 미지의 영역을 파헤치고 있는 한 연구팀을 찾았습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뇌의 인지 능력과 사회성을 조절하는 기전을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뇌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죠. 최근엔 특히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질환 극복을 목표로 여러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중심엔 우울과 불안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발표되어 왔는데요. 연구팀은 먼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을 개발한 뒤 우울증과 불안감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방법도 찾아내려 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뇌와 몸이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성됩니다. 뇌는 몸을 통제하기 위해 진화해왔고 생각과 감정, 감각, 정신력은 이런 통제가 빚어낸 결과죠. 그중 감정은 뇌 중심부에 위치한 변연계에서 관할합니다. 변연계는 일명 느끼는 뇌로 흥분, 불안, 욕망, 기억을 관장합니다. 여기엔 시상하부, 대상피질, 해마, 그리고 편도체가 포함되는데요. 시상하부는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대상피질은 집중과 주의 통제를 담당하며 해마는 기억을, 마지막으로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죠. 불안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 변화는 편도체를 포함한 주위 영역까지 활성화되는데요. 편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전전두피질은 이렇게 활성화된 영역들을 진정하도록 유도하며 상호작용을 하죠. 하지만 공포와 불안 자극이 지속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극현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전전두 피질이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로써 편도체는 뇌를 감정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두 영역 간의 상호작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유지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때문에 두 영역 간의 오류를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하죠. 연구진이 실험 하나를 준비합니다. 정상 쥐와 우울증이 유도된 쥐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보이는 행동을 비교하는 실험이라는데요. 500럭스 정도의 저도가 마우스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저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행동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먹이를 먹지 못한 정상 쥐와 우울증 쥐. 이 두 마리 쥐가 낯선 환경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실험은 새로운 환경 내 섭식 제한 실험으로 말 그대로 쥐가 새로운 공간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먹이를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이 나타났는지 관찰하는데요. 이제 마우스가 이 오픈필드에 들어가고 나서 펠릿을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안함이 적을수록 짧게 걸리고 불안함이 클수록 펠릿을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실험 결과 우울증이 유도된 쥐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먹이를 씹기까지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항우울제를 사용하면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마우스는 6분 정도가 걸리고 우울증이 유도된 마우스는 12분 정도가 먹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행동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십자 형태의 높은 미로 구조물에 정상 쥐를 올려놓고 반응을 살피는데요.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려는 성향과 높고 개방된 공간을 피하려는 특성 간의 갈등을 통해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마우스가 불안함을 느낄수록 클로즈드 암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불안함이 적은 마우스일수록 오픈암에 가게 되는 비율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실험을 통해서 마우스가 어느 정도 불안함을 느끼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쥐는 무리로부터 격리돼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 쥐입니다. 정상 쥐와 달리 열린 미로로 거의 나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비자발적인 고립이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감과 그 불안감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사실 특히 우울증에 대한 것은 그 치료제들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문제점은 치료제들의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델을 통해서 나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의 그 발병 원인을 확인하고 또 분자적인 기전 연구를 통해서 또 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또 앞으로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치료제 개발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블루는 뇌신경과 분야에서 진행되던 우울증 연구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울증은 썩은 일을 뽑아내버리듯 간단하게 치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는 우울증 연구가 꾸준히 지속돼야 하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엔 분노, 우울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도 있지만 행복을 느꼈던 장소를 더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처럼 긍정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이창준 단장. 그는 우리가 좋은 기억이 담긴 특정 장소에 끌리는 이유를 한 특별한 세포로부터 찾아냈는데요. 바로 별세포입니다. 네, 별세포는 우선은 신경세포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별세포는
보조하는 신경세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변세포에서도 다양한 인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신호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이런 기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별세포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입니다. 그동안 신경세포를 돕는다고만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오랜 시간 별세포에 주목해왔던 이창준 단장은 별세포의 숨겨진 기능을 밝혀냈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느낀 장소를 기억하고 선호할 때 별세포가 기여한다는 건데요. 행복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뇌는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이 엔도르핀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별세포로 가서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하면 흥분 유발 물질을 분비하고 뇌의 기억 신호 전달이 강화되는데요. 그러면 행복한 감정과 그때의 장소가 함께 기억되는 겁니다. 이창준 단장의 연구팀은 특정 공간을 선호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좋음이라는 감정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그 방법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쥐가 내는 초음파 소리를 분석하는 것이죠. 네, 보통 문헌에 알려져 있기로는 그 특정 주파수대를 통해서 마우스의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데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kHz 혹은 50kHz에 따라서 마우스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 마우스가 현재 긍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지 부정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지 US 울트라사운드 보컬라이제이션이라는 이 초음파를 녹음함으로써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쥐는 우리 귀로는 듣지 못하는 초음파 발성을 내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대로 낮춰주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한 공간에 다른 성별의 쥐를 넣어주고 실험 쥐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는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주파수대인 50kHz가 측정됐는데요. 이러한 연구가 축적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단은 지금까지 공포에 관련된 공감 능력, 공감을 느끼는 기전을 밝혀왔는데 차후에는 저희가 아주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그거를 공감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기전을 밝힘으로써 이런 공감대가 잘 형성이 안 되는 뭐 사이코패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정신질환 환자들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감정에 대한 연구는 어쩌면 인간을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도 같습니다. 감정 연구는 뇌 연구에 있어 하나의 길라잡이인 셈이죠. 우리 사회에 드리운 짙은 우울과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 위한 뇌 과학자들의 1.4kg짜리 소우주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99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21세기를 뇌의 세기로 선포했습니다. 뇌 연구를 국가의 미래가 달린 동력원으로 삼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섰죠. 그 결실로 쏟아져 나온 연구 결과들은 2000년대 들어 IT 기술, 건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을 창출해냈는데요. M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지과학이 활용된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화면을 스크롤하면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제공되는 기능은 보상을 바라는 우리 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무작위로 나타나는 콘텐츠는 앞으로의 쾌락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더 오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두 브랜드의 콜라.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더 맛있다는 반응이 나온 콜라는 놀랍게도 평소 업계 2위의 콜라였는데요. 하지만 뇌 영상 촬영을 실시한 실험에서 정서, 기억, 학습 등에 관련된 전전두엽과 해마를 더 활성화한 건 업계 1위 콜라였죠. 이처럼 뇌과학에 근거해 소비자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을 뉴로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뉴로마케팅이라고 하면 뇌과학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사람이 뇌 컨트롤을 받고 있는 여러 신체 기관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을 뇌과학의 정보를 합쳐가지고 아, 소비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분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뇌를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뇌파만 보고 뇌를 갖다가 저 그 스캐닝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니면 손바닥에서 흐르는 땀이라든가 아니면 눈 깜빡임이라든가 눈동자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 미세한 거를 하나하나 다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에도 뇌과학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클릭하지 않아도 추천 영상이 알아서 나오는 자동 재생 기능. 여기엔 최소 정신적 노력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생각을 적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뇌의 게으른 면을 노린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해왔습니다. 왜냐? 두뇌 무게 자체는 인간의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용하는 열량, 칼로리, 에너지는 물경 20%나 돼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 되다 보니까 두뇌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쓰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진화를 해온 거거든요.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역시 동영상 한 번 볼 때마다 광고 한 편이나 두 편씩 함께 보여줌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만일 동영상 하나 끝날 때마다 사람이 두뇌를 써가지고 다음번에는 무슨 영상을 볼까 이걸 고민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예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몇 초만 기다리면 아 소비자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이런 영상도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틀어드릴게요. 하고 머리를 안 써도 되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를 정확하게 분석해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제안하기 위한 기술. 뉴로마케팅은 앞으로 더 깊숙이 우리의 소비 과정에 침투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으로 들어오기 위해 점점 고도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인체의 비밀을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뇌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의해 상당히 많은 병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죠. 우울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 가운데 5명이 살면서 한 번은 앓는다고 할 만큼 흔한 질병이 되었죠. 하지만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 우울증이 생긴다는 잘못된 인식, 특히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한국 사회에서 우울증 치료에 선뜻 나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의 마음 감기라는 비유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장벽을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기와 달리 우울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판교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뇌기능 조절 기술을 기반으로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 회사는 우울증 치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인 전자약을 선보였습니다. 기존 항우울제 약물은 화학적인 물질을 통해서 이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 약물을 뜻합니다. 우울증 전자약은
약물이 아닌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의 일정 기능을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서 항우울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를 뜻합니다. 전자약은 미세한 전류로 뇌세포나 신경을 자극해 우울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요.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하드웨어를 몸에 부착해 사용하죠. 이 손바닥만한 기기가 바로 전자약입니다. 이 안에 자극의 세기와 시간, 사용 기간 등 의사가 처방해 준 내용들이 저장돼 있죠. 그럼 전자약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볼까요? 먼저 이마 앞쪽에 전류 전달 패치가 부착된 밴드를 머리에 두른 뒤 전자약을 연결하는데요. 기기로부터 나온 전류는 곧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으로 전해져 신경세포의 활성을 돕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자적인 처방을 이 모듈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모듈은 설정한 대로만 동작을 합니다. 기존 항우울 치료나 이제 뭐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어떤 불면증을 동반해서 뭐 관리를 할 때 약물을 복용하지 않거나 한꺼번에 복용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치료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 모듈 내부에 탑재를 해놓았습니다. 이 기업은 전자약에 앞서 뇌파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머리에 부착된 센서들이 뇌의 각 위치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를 측정하는데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뇌의 활동 상태를 가시화해줌으로써 혹시 이상 활동은 없는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머리에서 나오는 전류를 측정하는 장치이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뇌파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신경과 신경 사이에 화학적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전기적으로 전달되는 그 신호들을 다 모아서 각각 채널에서 다 19 채널에서 읽어서 기록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파는 뇌의 맨 앞부분부터 총 4구역으로 나눠 측정하는데요. 부위마다 각각 다른 색으로 나타나는 파형의 크기는 질환군을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뇌과학과 ICT 기술의 융합.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울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비춰줌과 동시에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보다 안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뇌 기능을 조절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이 기술을 아주 소형화하고 아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면 점점 더 영역을 넓혀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전자반창고를 구입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내 손 안의 정신과 어디에나 존재하는 정신과 이런 세상을 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이 증가하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기여하고 있는 게 완벽주의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 완벽주의, 나는 이래야만 하고 이 정도 기준을 성취해야 하고 나의 부모가 이 정도로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결국에는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을 하게끔 하거든요.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보다는 이러면 좋겠다, 아니면 말고 이 정도로 조금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론 사회적인 안전망이 정말 필요합니다. 실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사실은 잠깐 실수하면 실패하게 되는 사회예요. 좀 실패해도 되고 잠깐 실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사회적인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실패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겠죠. 전 세계를 잠식한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이 짙은 우울은 그동안 당연했던 일상을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변화가 회복이 불가능한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1.4kg의 또 다른 나. 지금까지 살펴본 뇌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일을 좀 더 쉽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뇌를 바로 아는 것. 나를 더 깊이 헤아리고 돌보는 새 걸음이 되어줄 겁니다.